라오어이로 내가 게임 유저들을 화가 나게 했다. 이로써 나는 게임 유저들이 감정을 통제하고 안 들리는데 안 들리는데 안 들리는데 라오 이보니까 공허의 유산이 진짜 선녀로 보여. 내가 그 프리즌 브레이크 시즌 1에서 티백 진짜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그 정도 캐릭터는 그래 이런 캐릭터가 있어야지 스토리가 진행되지 정도였어. 제가 보다가 주인공이 너무 짜증나서 하차한 드라마 최근에 인간 수업. 아 거기 여자 주인공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 난 정말. 그 남자 주인공이 이제 진짜 찐 주인공인데 그 남자 주인공이 그렇게 착한 놈은 아니에요. 근데 거기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진짜 정말 내가 진짜 머리 끝까지 열이 뻗칠 정도로 짜증나게 해. 그래서 내가 보다가 태몽이는 욕 같은 거 못 나. 애킹? 보다가 짜증나서 못 보겠어서 보다 하차했고 그 영국 드라마 중에 셜록 알아요? 셜록? 되게 유명하신 그 도르마무 나오는 그 거기 닥터 스트레인지 나오신 그 주인공 나오는 공감이 일관 가는 거야. 막 살인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막 좋아하면서 막 진짜 난 진짜 얘가 난 그 주인공의 몰입을 1도 못하겠더라고. 셜록이 그때 한창 유명했어요. 무슨 더빙판도 우리나라에서 막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나오고 그 사람 짤도 되게 많이 돌아다니고 짤만 봤을 때는 되게 매력 있어 보였어 그 배우가.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한번 마음 잡고 딱 봤어요 드라마 셜록을. 아 근데 진짜 나는 사람들 쥐어받고 싶더라고. 그래갖고 도대체 이 드라마를 사람들은 어떻게 참고 보는 거지? 왓슨이 너무 불쌍한 거야. 아니 무슨 공감이 안 가는 거야. 뭐 지금 내가 재밌다고 보고 있는 건가? 안 그래도 전편들을 참으면서 보고 있었는데 난 진짜 거 미안하게 됐수다. 그래서 이제 보다가 진짜 머리끝까지 내가 너무 과몰입해서 그랬고 이제 사랑과 전쟁에 보면 이제 가끔씩 빡쳐는데 요즘에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게 설정이라고? 아 그게 설정이라서 제가 못 보겠더라고요. 그 주인공이 애비급이었어. 애비급 진짜 나한테는 너무 짜증나더라고. 막 사람 죽었다니까 막 좋아하는 표정 지으면서 내가 재밌다고 보고 있는 건가? 와와! 너티도 내 돈 물어내라. 나는 뭐 돈을 물어내라 수준은 아닌데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나? 정말 딱 이 말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그렇게까지 해야 했냐? 아 게임 이거 진짜 개똥 쓰레기 마용 쓰레기 게임이다 이런 건 아닌데 이제 그렇게 했어야만 했나? 꼭 굳이? 개말못인데요. 다들 라오어이를 얼마나 기대하셨길래 그래요? 뭐 라오어가 게임계에서는 어떤 게임이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전세계 국민 게임, 영화계의 뭐 배트맨? 다크나이트, 인셉션, 어벤져스 약간 이쪽 라인 게임계에서 치면은 약간 그런 느낌 정도의 게임이었어요. 아 근데 꼭 그렇게 스토리를 했어야만 했나 진짜. 그만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. 은돌이가 굶고 있어요. 애 마른 것 좀 봐.